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영입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태영호 공사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에게 전국 선거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에 전략 공천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견상 보건대는 이제 북한은 상당히 정상국가처럼 이제 보이려고 애도 쓰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정상국가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상국가로 가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 앞으로 이제 북한도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으로 간다면 외국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북한 안에도 외국 기업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런 길로 꼭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대담하게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제 발걸음을 떼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실적인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랍니다. 북한의 모택동은 도덕성이 있어요.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빠진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올 중국 인류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환기의 세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혼자 거의 방송하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워낙은 주사파 중국 공산당의 동행을 막아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제가 좀 더 제목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공사의 자유한국당 그 영입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 이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그 전격적인 그 지역구 영입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제 SNS 페이스북입니다. 제가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둘 얘기를 해둔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공이 문학과 미국법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으로 석사까지 했고 또 미국법과 국제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학과 미국법, 국제법 공부를 둘 다 아주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문학 공부를 길게 했던 결과로 저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실존적으로는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3층 서기실에 이 책도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왜 태영호 공사의 지역구 영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지 너무 가볍지 않고 좀 심각하게 저 나름대로는 깊이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아주 오래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탈북하신 분 중에 뭐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뭐 꽃제비 소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던 그 탈북자들 그리고 고위층으로 살았던 분들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태영호 공사에 그 이제 영입을 반대한다고 했던 이유는 저 나름대로는 좀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영호 공사가 지금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분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지도자. 저는 실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주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대표성인데요. 탈북자를 대표하거나 아니면은 북한 동포들을 대표하거나 어쨌든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남갑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강남갑 주민들을 대표하든지 어떤 대표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분의 대표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 3만 5천 정도의 탈북자들을 대표하려면 그동안 일정한 일을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궤적이 굉장히 이제 불투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쓴 책에 그 3층 서기실의 암호. 여러분 3층 서기실의 암호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안 읽으신 분들에게 미리 스포일을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김정철, 김정은 지금 북한 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형이죠. 형의 에릭 클립튼 공연표를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암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 제목을 위해서 뭔가 좀 심각한 그런 이제 뭐 있어 보이는 그런 제목을 만든 거지만 북한 외교관들의 삶은 이게 일상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요. 70년 북한 외교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 그 태국 참사를 했던 분의 부부와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뭐 에릭 크립튼 표를 사는 정도는 너무 환상적인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해서 북한으로 보내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김일성 3부자 예, 그 가족들을 위한 심부름이 기본적으로는 북한 외교군의 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3층 서기실의 암호는 제가 읽어갈 때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일성 가족들로부터 너무 좀 심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신임과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고 의문을 던지는 것은 북한 외교관들은 기본적으로 자녀 중에 하나를 북한에 인질로 두지 않으면 가족 전부 외국에 나와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의 예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중에서 가장 성분이 좋다고 하는 그 현성일, 최수봉, 이 부부조차도 아이 하나를 북한에 두고 왔습니다. 그 현철의 북한 최고의 소위 말하는 그 빨지산 출기라고 하는 그 현철의 조카인 현성일 부부조차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 당시 그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결국 부부와 아이 하나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도 못 데리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아이들은 못 데리고 온 것이 아이가 북한에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그 아이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국 참사 그 부부도 아이 하나를 북한에 두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영국으로 간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 출신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여행, 유럽 그 열차를 타고 한 그 여행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저는 이 특권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남겨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책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는데 제목 보면 김정일, 태영호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김정은 원수님이 태영호 동지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셨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태영호 공사가 어떤 일을 말하자면 김정철을 돕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예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김정철과의 61시간. 말하자면 북한에서 김일성 가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성 가족입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는 신성. 그래서 이들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뭐 영광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개념 속에 있는데요. 이 태영호 공사는 이 가족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김일성 가족이 국제법적으로는 반인도 범죄, 여러분 반인도 범죄라는 개념은 들어보셨죠? 반인도 범죄로 그 소추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이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김정일도 김정은도 그리고 이제 아버지였던 할아버지 김일성은 침략 범죄, 6.25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아직까지 그 묻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 가족의 반인도 범죄가 지금도 현재 진행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인데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납북된 사람들,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김일성 그 삼부자는 사실은 다른 공산주의 지도자, 공산 지도자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태영호 공사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앞에 좀 나왔지만 태영호 공사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김영환 항정협 주사파 출신 그 북한 인권 운동가 그룹들과의 이 연결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일성 3부자의 문제는 일반적인 여타의 공산주의 지도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독특함, 이 고유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 주체사상의 나라,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런 보고가 있죠. 주체사상의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뭐 항정협 씨나 아니면 김영환 씨나 뭐 기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 북한, 지금 북한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모두 알겠지만 유일사상입니다. 유일사상. 이 유일사상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진짜 기둥인데 이것은 사실은 전 세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산주의 체제도 남아있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십계명에 가까운 북한식 십계명에 가까운 그런 신정주의, 디아크라시의 하나의 정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북한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태영호 씨뿐만 아니라 태영호 씨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소위 이제 전향 주사파들 이번에 태영호 씨의 그 영입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까지도 아주 큰 박수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이런 그 독특함, 고유함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의견과 가장 큰 차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핵개발이라는 것은 이들의 공포체제를 떠받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태영호 씨도 이 대목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못한다. 말하자면 비핵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씨는 북한이 김정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평범한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특히 그 제 생각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별로 틀리지 않지 않았느냐. 김정은이 베트남에 갔을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지소미아 파기는 시도해도 결국은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고 개성공단은 열고 싶지만 열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다 현실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혼을 맑게 해서 봅니다. 북한이 적어도 이 공포의 시스템, 윤리사상 10대 원칙과 정치범 수용소와 그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상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고 윤리사상 10대 원칙을 없애고 정치범 수용세를 없앨 것인가 스스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두교서 신년 인터뷰에서 신년 발표에서 북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태영호 공사와 같은 그 입장이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저는 태영호 공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더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태영호 공사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다른 고위 인사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입니다. 이제 황장엽이란 이름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주체사상 창시자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황장엽 비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황장엽 비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썼던 많은 저술들이 단 한 번도 그 자신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들 중에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도전. 여기에서 인용되어 있는 황장엽 저서의 몇 구절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황장엽 비서가 그 쓴 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민주주의 지도 이념을 지침으로 하여 인류의 민주주의적 사상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민주화 운동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 이념당을 건설하는 것이 중대한 실천적 과업으로 제기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념당, 그것은 황장엽 선생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고요. 아니면 베트남에 지금 지도하고 있는 당이나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이 나아갈 당이고요. 그 당은 일당입니다. 일당. 한번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념당은 어떻습니까? 이 이념당의 당원은 민주주의 이념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도 이념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 조직을 자기 생명의 모체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 당 조직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이념당은 인민의 정치적 선봉대이다. 한국에 와서 10년 이상 사셨던 황장엽 씨가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철학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황정엽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당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모든 대의원은 다 국가의 지도기관 성원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모든 대의원은 다 국가의 지도기관 성원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 조선노동당이고 중국 공산당입니다. 한국에 와서 10년 이상 살았던 황장엽 선생이 가장 괴로워한 것이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제가 황 선생님과 같이 미국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계속 황장엽 선생이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구경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체험해보고 싶다, 뉴욕을 가고 싶다 이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단주의적 사회적 지반이 강한 뒤떨어진 나라들에게 선진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그 나라들의 사회 발전의 실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뒤떨어진 나라들을 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서는 중국식 발전 방향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분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좀 더 있죠. 여러분 잠깐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공산주의 운동은 개인 중심 민주주의가 발로 시킨 결함을 지정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인 중심 민주주의를 타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단적 존재의 특성도 포괄하는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황장엽 선생과 10년 넘게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만나면서 겪었던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완전히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을 못 만난 것이 전 참 좀 슬퍼요. 그런데 그때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이 천안함이 김정일 소행인데 한국에서 천안함이 김정일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30%나 된다. 이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선생님 저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뭐 광기, 정신병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표를 갖는 의견을 갖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 비탄에 빠져서 한국에 있는 자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들을 소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부탁을 했는데 한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은데 세문안교회 이수용 목사님 혼자만 오셨어요. 근데 이수용 목사님조차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북한 사람들은 왜 깨어나지 않는 거지? 왜 저렇게 70년 동안 깨어나지 않는 거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황장엽 선생님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황장엽 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려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황장엽 선생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핵심을 이해를 못하고 또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이 원로 목사님은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전 참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태영호 공사 얘기를 하면서 황장엽 선생 얘기를 끝내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걸 인정을 한다면 저는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을 둬야 된다. 좀 검증이라고 할까요?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으로는 그 태영호 공사가 연설을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뭐 너무나 환영이지만 이분이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할 때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더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황장엽 선생만큼이나 북한에서 거물급이었어요. 이분은 북한 국회의원이었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그 대의원,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리고 서해 관문을 건설한 과학자였죠. 과학자. 근데 이분이 자신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김규식 선생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고 장개석의 그 조종사를 했던 그 덕분에 자기는 그 성도에서 어린 시절을 아주 그 유복하게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북한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과학자라서 상당히 북한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황장엽 그리고 이제 이분 이준익 선생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김일성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사실 언뜻언뜻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 선생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을 둘 다 만났대요. 근데 김일성은 자신의 얘기가 그 예약된 30분을 넘어서 2시간에 가깝게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청을 해주고 그 덕분에 평양 그 앞바다에 관문을 그 세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인생에서 상당히 기억할 만한 그리고 자신은 평생 연금이 보장되는 접견자가 될 수 있었던 영광의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황장엽 선생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은 이제 잘 모르죠. 김일성, 김정일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김일성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끔 아주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평생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고 또 김일성과 북한을 같이 만들었던 이분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겠다. 저는 그 황장엽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끌리는데 저는 이 황장엽 사상을 가지고 정치 이념화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국가 이념화, 통일 이념화 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 황장엽 사상을 버리지 않은 주제 사상파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부정하고 또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찍고 있는 이 방송도 사실 주제 사상파의 그 정치 세력화를 이제 멈춰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들이 당신 사상을 완전히 폐기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김영한 씨 이 그룹, 하태경, 뭐 신보라 이 그룹들이 황장엽 주체 사상을 완전히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털어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하고. 근데 이분들이 모두 자신들을 보수다 이렇게 보수로 표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표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한 표라도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거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또 공천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뭐 듣지 않겠죠.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분들 자신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신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투철하게 알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그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인식하고 정말 눈물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그것을 못 본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통진단 해산도 그렇고 개성공단 폐쇄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보수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눈물겹고 힘든 것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주사파들이 주도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하면서 같이 탄핵에 나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소위 비박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함께 하는 것은 몰라도 이분들이 리더십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태극기 집회의 주력을 분석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뭐 옹호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은 태극기 집회와 태극기 세력의 주력은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상업화, 민주화, 자유화. 이 대한민국 이 엔진을 건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아주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 죽은 세력으로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아니 한국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의 주력은 바로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엔진이 고장나고 있는 것을 진단하고 고치고 있는 분들이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북한 체제를 건설하고 북한에서 특권을 누린 사람들, 김일성 3보자에 대해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일단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지성호 씨를 영입했을 때 저희가 아주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냈거든요. 지성호 씨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도 북한 인권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칭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특권을 누리고 남한에서 특권을 누리고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뭐 까다롭겠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아주 뭐 막 터뜨리는 게 넌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이런 거거든요. 사람 이제 선정할 때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사명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까다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까다로워진 이유가. 저는 그다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한 애국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제가 좀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 시대를 평화시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평화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지금 태평성대. 평화시로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를 전시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뭐 전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이런 열전은 아니죠. 근데 냉전의 일부고 특별히 이 냉전의 끝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냉전의 끝은 종말로 향해가는 냉전의 끝은 결국은 누가 이겼나 승부를 내는 것이 됩니다. 지금 소위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조금도 자유민주주의의 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승이다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좀 가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북한의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1980년대에 다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사파 얘기를 하면 한국 70년 어떤 좌익의 역사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훨씬 더 좁혀서 보고 있습니다. 전 주사파는 8학번부터 뭐 거의 9-2학번 정도 한 10년 걸쳐서 대학을 다닌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각 영역에서 이제 리더십이 된 현상,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그 주사파든 아니면 피리, 뭐 민중민주,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 이런 것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양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세계인들이 합법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런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누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뭐 더 좋은 차, 더 좋은 여행, 더 좋은 음식 같은 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념이 녹아져 있는 것이라는 그런 식의 복잡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 세계, 지적인 세계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유지하면서 머리는 공산주의, 몸은 자본주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표가 안 나지만 또 급격하게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징이 자신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심하게 말하면 빨갱이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까요? 저는 제 세대에서는 일종의 미운 오리새끼고 아주 예외적인 존재인데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저는 제 학부나 대학원 동기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빼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저를 뭐 극우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저는 그냥 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엄격합니다. 평생 잘 지내던 사람도 이 전쟁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따로 가자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고요. 전 이 전쟁, 이 무시무시한 가치 전쟁에 겸손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소수라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연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왜 이런 이 철부지들의 이런 난이 쉽게 진압이 되지 않나? 저는 그게는 좀 깊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깊은 이유는 혁명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종류의 페이소스라고 할까요? 파토스라고 할까요? 에토스라고 할까요? 뭔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어떤 그런 것. 혁명가. 1980년대 우리 선배들이나 동료들은 자신을 혁명가, 그걸 뭐 그것도 레볼루션, 그래서 레볼루셔너리, 알가, 뭐 알이라고 그랬어요. 알가. 알가로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가다, 뭐 알가서의 소명, 뭐 알가는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알가, 혁명가로서 모델로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 김영환 씨의 강철 서신에도 이 마오쩌둥이 나오는데 마오쩌둥의 그 책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따라 배우기를 하고 그 강철 서신에는 아예 이 그 모택동 시절의 그 이 품성을 가르치는 그런 흑판화를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세 사람, 이 아시아의 공산주의 지도자 마오쩌둥, 호치민, 폴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포트는 사실 조금 예외예요. 왜냐하면은 호치민도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호치민조차도 버렸어요. 이 세 사람이 약간 조금은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세 사람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제 관점에서는 그냥 도저히 존경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직도 중요하죠.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중요하고 베트남에서 호찌민이 중요하고요. 폴포트는 좀 다릅니다. 폴포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체제 내에서도 이제 버려진 그런 인물이죠. 폴포트는 본명은 폴포트가 아니고 이것은 political potential, 정치적인 가능성 이거를 가지고 만든 이름인데 이 폴포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폴포트 정권보다 더 악합니다.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택동과 호치민이죠. 마오쩌둥과 호치민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황장엽 선생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저한테 좀 충격을 준 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왜 소련은 스탈린 격하가 이루어졌고 그 소련은 길게 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길이 조금 수월하게 열렸는데 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저렇게 고집을 하고 있나. 중국이 성공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체제다. 제가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한장엽 선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막 화를 내요. 화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후르쇼프나 고르바초프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소인배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1도 가시지 마라. 그럼 제가 누구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신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 세 사람이 더 관심이 간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위대하다. 위대한 공산주의 지도자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사실입니다. 근거도 있고요. 여러분 저 이 10명의 명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명단. 레닌, 디미트로프, 스탈린, 고트발트, 호치민, 네트, 바남,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여러분, 이 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각 그 나라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추앙을 받아서 방부 처리된 미라로 지금 존재하는 10명입니다. 그 중에 뭐 맷은 없어졌어요. 아마 고트발트 같은 경우도 화장을 시킨 걸로 아는데 레닌도 화장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고요. 사실 이 중에서 호치민과 마오쩌둥은 절대로 자신들은 미라가 안 되겠다고 유언을 남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베트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호치민과 마오쩌둥의 시체가 필요해서 방부 처리를 해서 지금도 구경을 시키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 1년에 거의 뭐 10억씩 될 겁니다. 아마 관리비만 해도. 그렇게 많은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지금도 계속 방부 처리합니다. 왜 이들이 이 시체가 필요한 것일까? 이건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이들이 각자가 뭔가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받고 있다. 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마오쩌둥이 어째서 위대하냐? 이런 논쟁을 붙여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 최근 상당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이낙연 전 총리의 호치민 묘소 앞에서 쓴 방명록이 유명하죠. 위대해서는 검소하셨고 검소해서는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성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검소했다, 위대했다, 백성을 사랑했다, 백성을 사랑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론을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이런 칭찬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이 결국 어떤 세상을 남겼습니까? 이들이 남긴 세상이 그렇게까지 위대했습니까?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이 호치민의 베트남보다 못합니까? 왜 이승만은 지금껏 찬밥이고 호치민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베트남 호치민시에 가면은 호치민 동상 앞에 군인들이 내내 지키고 있어요. 그 동상 앞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려고 하면 막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안 올라갔어요.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시체까지 남겨서 추앙을 받아야 될 만큼 위대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호치민의 베트남이 아니라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대한민국은 끝도 없이 훑어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제가 태영호 공사 얘기에서 시작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제가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표를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치 천장이라는 것이 있다. 말은 잘 하지 않지만 그 나라가 사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가치의 천장.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체제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천장이 있다. 미국은 그것이 유대기독교다.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다. 일본은 현대헌법이 천황의 정치 권력을 약화시켰지만, 거의 무화시켰지만, 일본 헌법의 일장은 여전히 천황제죠. 천황을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여전히 추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오.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다. 중국을 봉건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아직도 신화입니다. 마오쩌둥은 인민대공사와 문화대혁명 실패로 4,500만에 가까운 인명을 낸 사실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추앙을 받는다? 저는 가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북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일성 유일사상이고 주체사상이고 그리고 일본은 악마다라고 생각하니 항일,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있습니다. 항일 원리주의. 지금도 북한을 추앙하는 정당이 한국에 많이 있죠. 친일, 뭐 친일, 도대체 친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친일파를 지금도 단죄하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모두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치 천장에 있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이 공산주의는 아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아니야. 자유민주주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사람들, 중국이 미국이나 서구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적인 보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그런 심오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한 사람만 위대하다, 뭐 레닌만 위대하고 스탈린만 위대하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 기본권, Bill of Rights라고 하는 권리 장전을 선포한 그런 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이 그것을 안 갖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그것을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도 안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함께 가는 것은 사람들이 좀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불치병,
뿐만 아니라 평생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 대목은 제 가족들도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울컥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모두가 다 1인 1표를 갖고 있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죠. 어떤 사람은 뭐 병든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은 다 위대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존재만 위대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지금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보통 선거의 나라, 평등 선거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보통 선거, 평등 선거 그거 따내려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선거, 평등 선거도 제대로 없는, 심지어 이동의 자유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중국과 북한이 위대해봤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2020년 대한민국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 개인에게 이 기본권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었다. 법 앞에서 다 평등하게 했다. 바로 이것일 텐데요. 지금 이 가치가 썰물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김용옥 씨 같은 경우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좋답니다. 인치. 위대한 왕들, 시진핑, 김정은. 그런 생각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위대한 개인, 뭐 이런 것은 결국은 거짓말이죠. 허위의식이고 상징 조작이죠. 5.18 신화 속에 감추고 세월호 시간 속에 감추고 왜 세월호는 그 배 주인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배 주인이 가장 나쁜 거죠. 그리고 5.18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일으킨 것입니까? 그런데 왜 5.18이 친북 세력화됩니까?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전 자유한국당도 가치적으로는 지금 점령당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공천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힘이 있습니까? 친노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사파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거의 뭐 극우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지만 제가 결국은 이깁니다. 제 생각이 이기고 제 생각이 다 현실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야 70년 동안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저렇게 박대를 당하니 내가 하는 일도 결국은 내 살아 생전에서는 도저히 칭찬받지 못하겠다. 나의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한심해 하겠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승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승리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1948년 탄생한 위대한 나라, 그야말로 위대하죠.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소위 보수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조차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마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를 일부를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 기념사를 하셨어요. 이건 좀 길어도 제가 여러분이 평생에 못 읽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관용이 자신을 망명객으로 돌아가시게 했겠죠. 김일성이처럼 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분의 이 관용, 근데 이 관용이 진짜 민주주의죠. 여기 나오는 민주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하면서 기념사를 할 때 하신 원고 일부를 읽겠습니다. 이분이 민주주의 원칙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다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의 사소한 장애로 인연하여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방침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정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우들이 전제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을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 없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례로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이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에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 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해하며 남의 이론을 철거하는 원칙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관용과 이 여유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서 핍박받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것조차 기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40년에 이분은 너무 앞서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이 아시아의 최빈국에 너무나 고상한 자유민주주의 설계도를 펼쳐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유를 파괴하는 것조차도 자유의 영역에 보내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허용하자,
공산주의도 오케이, 주체사상도 오케이, 그런 것이 보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자유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막아야 하고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명백히 제노사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는 제노사이드로 많은 사람을 죽여도 제노사이드라는 그런 소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주의 집단 학살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종교와 국민과 인종, 국민, 종교, 민족 이 네 가지 이유로 집단 학살할 때만 제노사이드라는 국제 범죄로 소추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자체로 김일성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제노사이드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반인도 범죄이면서 제노사이드입니다. 전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조차도 이 인식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을 너무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까지 왔다고 봅니다. 반드시 북한 핵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가족 폭정과 정치범 수용소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유지될 것이다. 유지되어도 된다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제노사이드와 반인도 범죄의 공범입니다. 박지원 씨가 지금 5.18 신화에 아주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자유를 어떻게 공짜로 지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의 거대한 영리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영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가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헌법 3조와 4조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무성, 이해훈 의원조차도 헌법 3조, 4조의 비밀을 모릅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자유민주주의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출발이 태영호 공사 과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김일성 가족과 너무 밀착되어 있었다, 북한에서도 너무나 특권이었고 지금 한국에서도 너무나 대접받는다,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 대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리가 건국대의 약속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통일이 귀찮고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살더라도 상관이 없다, 정치범 수용소 뭐고 내 인생하고 상관없다, 나는 고차원적으로 고급지게 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것에 편승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버리고 있는 약속을 잃은 국민들의 잘못된 난동, 전 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될 때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고 미국이 있었고 또 일본도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서구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희생이 있어요. 제가 끝으로는 이것을 읽겠습니다.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을 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는데 2020년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잊어버렸죠. 자유한국당도 잊어버렸고 더불어민주당도 잊어버렸고 이 마음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을 회복해야지 이 난국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와 함께 가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생충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기생충 영화는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생충에 대해서 이 한마디를 던지고 싶었어요. 재벌 CJ에 의지해서 부자 비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나.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떻게 발전했고 또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지한 고민이 없이 언제까지 저런 계급의식에 물들어 있어야 되나. 저는 기생충이 불편한 영화였어요.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축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VOA는, 그 MPK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돌직구로 말해서 저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스로 왕따가 되니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아직 뭐 구독이 많지 않지만 저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회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